안녕하십니까. 레드페이퍼 서원선입니다. 화이트페이퍼 이인경입니다. 자, 오늘은 개구리를 접어볼 건데요. 제가 좀 비교를 시켜드리려고 두 마리를 갖고 나왔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지금 그 전승 종이접기 개구리입니다. 근데 너무 뾰족하고 막 그래서 좀 덜 이뻐요. 그래서 이걸 좀 변형을 해봐가지고 이런 식의 개구리를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접어볼 거는 이런 식의 개구리거든요. 뒷다리가 튼실하네요. 그렇죠, 달라졌죠, 좀. 네. 그래서 좀 진화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 좀 큰 종이를 쓸게요. 여러분은 15cm 종이도 가능하고 뭐 20cm 종이도 가능합니다. 자, 우선 사각 주머니 접기를 할게요. 사각 주머니 접기는 뭐 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자 이렇게도 접고 그다음에 삼각형으로도 접고 네, 이렇게 접어서 그래서 이렇게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접어서 저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사각 주머니 접기 하시고 한꺼번에 확 크기가 많이 줄어들었죠. 사각 주머니 접기를 한 다음에 이제 꽃 접기 기본형 혹은 뭐 개구리 접기 기본형이라고도 얘기하죠. 해보겠습니다. 얘가 들쳐 올리고 가운데 손을 넣어서 꽃접기 기본형. 네, 꽃접기 기본형 하겠습니다. 이렇게 눌러줬고 접죠? 그 다음에 들추고 미리 나머지 부분도 다 똑같이 합니다. 세 부분 다 똑같이 꽃접기 기본형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펼쳐서 눌러줬습니다. 미리 선을 내도 상관없는 거죠? 네, 선은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들추고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고 자, 아직 꽃접기 기본이 완성된 게 아니죠? 꽃접기 기본형은 이 부분을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은 다음에 펼치고 이 접혀진 선까지 쭉 끌어올려서 자, 기본형 중에는 가장 복잡한 기본형이죠. 가장 복잡한 기본형인 꽃접기 기본형 이렇게 된 모양이죠. 이 모양 네. 나머지 세 군데도 똑같이 접습니다. 이 포인트가 가장 네. 우리나라에서는 꽃접기 기본형이라고 얘기하고 네. 네. 해외에서는 프로그 베이스, 즉 개구리 접기 기본형, 개구리 접기 쪽 이런 개구리 접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개구리 접기 기본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뾰족하게 접고 자, 이 부분은, 이 작은 삼각형 부분을 항상 위로 올려주세요. 네. 네. 자, 나머지 두 군데도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 접힌 부분까지 접어서 올리고. 네. 선 넘길 때 이 직선을 연결하는 네. 이 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더 중요하죠. 그래야 얘가 아주 뾰족하게 잘 접혀지는 것 같아요. 네 군데입니다. 하나, 이렇게 두 개 조심 놓을게요. 하나, 둘, 네. 하나, 둘, 셋, 네 개의 다리가 나오죠. 뭐, 결과도 보면 아시겠지만, 두 개는 뒷다리,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앞다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해서 개구리 기본형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물론 더 접어야 되겠지만은.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작은 삼각형은 항상 위로, 막힌 쪽 위로 다 올렸습니다. 네. 올렸죠? 올렸어요. 자, 하나만, 여기서 하나만 합니다. 하나만 여기 중심선까지 이렇게 내려져 볼게요. 한 개만. 네, 하나만 이렇게 내려졌습니다. 중심선까지. 네.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펼치고 네. 요 부분을 이렇게 접어서 바깥으로 접어서 요 부분을 내려 접습니다. 그러면 요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네모난 모양이 될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접고 내려 접고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접었습니다. 네. 자, 이제 여기서부터 볼게요. 자, 하나를 이렇게 들춰볼게요. 들춰보고 자, 이쪽 다리를 충분히 네. 올려서 네. 이 꼭지점을 중심선까지 이렇게 갈 겁니다. 여기는 펼쳐질 거죠?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평평하게 됐죠? 네. 펼치고 다시 반대쪽도 쭉 올려서 이 꼭지점이 중심선까지 이 중심선까지 오도록 이렇게 접을 겁니다. 네. 됐죠?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옆으로 돌려서 가운데 다리를 이렇게 모아 접고 네. 이렇게 놓을 거예요. 놓으셨죠? 네. 그 다음에 옆으로 놓고 옆으로 놔요? 네, 옆으로 놓으세요. 네. 네. 딱 원래대로 다시 놓습니다. 뒷다리? 됐죠? 이제 다리 하나 됐어요. 네. 이쪽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옆으로 넓히고 네. 꼭지점을 중심선까지 가고 네. 다시 가고 똑같은 방법으로 한 다음에 네. 지금 접힌 선을 그대로 이용할 겁니다. 접어서 접힌 선을 놓고 옆으로 놓고 옆으로 살짝 눕혀놓고 이렇게 닫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앞대쪽 갈게요. 뒤집어서 이 상태 그대로 네. 반을 뾰족하게 접을 거예요. 근데 너무 바싹 접지 마시고 약간만 네. 좀 하세요. 이게 나중에 많이 도움이 덥치니까. 될 겁니다. 예. 자,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네. 넘기고 뒤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쪽도 똑같이. 네. 다시 올라 전선대로 가고 다리를 갈게 하는 거예요. 넘긴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되겠죠? 옆으로 넘기고 바싹 가장 최근 위로 올려 바싹 올려줄 거예요. 네. 그다음에 닫을 겁니다. 네. 닫을 거예요. 반 꼭 잘 접어서 닫을 겁니다. 다시 반대쪽도 네. 옆으로 넘기고 탁 목 자, 쭉 올리는 것 그렇죠, 똑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접을 거예요. 네. 자, 이제 기본적으로 나왔어요, 나왔군요. 네. 이제 예, 그 기울기만 조정을 하면 됩니다. 네. 이 부분을 2선까지, 2선까지, 네. 어, 2선까지 이 부분을 이렇게 눕힐 겁니다. 이렇게 눕힐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할 겁니다. 눌러 잡고. 잡죠? 다시 이쪽 다리도 네. 옆으로 살짝 빼서 2선까지 네. 오고, 2선까지 오고, 나란하게 이 선에 맞춰서 이렇게 놓을 겁니다. 이렇게. 됐었죠. 예. 네. 예, 지금 미 선생님께서 지금 잘 하셨는데, 네. 뒷다리 부분을 지금 손을 봤는데 미리 좀 하셨어요. 다시 들춰보세요. 어떻게요? 뭔가 좀 이상해졌어요. 뭐가 이상해졌을까요? 다리가 너무 내려와 있죠. 내려와 있죠.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드릴 때, 네. 이 부분을 여기까지 접으셨어야 됩니다. 아. 자, 다시 볼게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접으실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네, 네. 똑같이 접고, 네. 여기까지 접고 네. 얘도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까지 접을 거예요. 아 제가 밑으로 너무 예, 그래서 여기까지 갈 겁니다. 그냥 제 힘이 들어 접었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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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 예. 따라하겠습니다. 가끔씩 그래요 요즘. 아주 제가, 이제 제 마음대로 접 새로운 거를 지금 만들고 계셨어요. 네. 그런 다음에 다리가 너무 올라왔기 네. 때문에 조금 내릴 거예요. 조금만 끄집어 내려서 여기를 끄집어 내리면 요 정도쯤 여기 좀 달락말락할 정도까지만 해주세요. 요 정도쯤만 해주세요. 이렇게 조금만 이건 더 많이 내려와도 되고 덜 내려와도 상관없어요. 네, 저는 안쪽을 잘 다듬으면서 요 정도쯤만 하겠습니다. 아 밑으로 뒷다리 자, 쭉 뻗은 거 네, 네. 이 정도쯤 아, 요정... 여기가 거의 달락말락할 정도 아, 이 부분이 네, 네. 달락말락할 정도가 가장 이쁜 것 같아요. 네. 되셨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이 여기 지금 사각형 부분 중에서 네. 이쪽 부분을 뒤로 이렇게 접어서 네. 딱 끼워 넣을 겁니다. 뒤로 접어서 넣을 겁니다. 이렇게 넣을 겁니다. 자, 지금 다리 부분과 몸통이 너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없앤 좀 줄이는 방법을 해드릴게요. 자, 뒤집어서 할게요. 뒤집어서 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펼쳐서 이 뒷다리 부분과 이렇게 펼쳐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이 부분을 통째로 잡아볼게요. 다리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넘겨보세요, 한번. 네. 그죠? 넘겼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여기가 지금 이렇게 접혔던 거니까 이 부분을 한꺼번에 같이
붙잡고 붙잡고 한꺼번에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뒷다리 면적을 좀 줄이나요? 자, 다시 볼게요. 이거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해보면 아실 수 있어요. 근데 다시 도면 그림상으로 좀 그래서 그렇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다리 있는 부분까지 넘기고 얘를 통째로 위아래를 붙잡고 꺾어서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줄어들 거예요. 아, 예. 그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네. 충분히 여기까지 넣고 들치고 한꺼번에 같이 네. 접어서 오른쪽과 왼쪽을 비슷하게 똑같이 해주세요. 네. 잠깐만요. 비슷한 비율로. 이 정도쯤 하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갑니다. 자. 여기서 조종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많이 접혔으면 조종하시면 그냥 안쪽에서, 돼요. 안쪽에서 잡아끌어서. 네, 통째로. 끌어서. 그냥 덮으라는 그렇죠. 얘기죠? 덮어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네, 됐죠? 그 다음에 뒤집어 볼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뒤집습니다. 그러면 다리 부분이 많이 몸통하고 떨어졌죠, 그죠? 네. 이 부분이 떨어졌어요. 자, 이제 뭐 거의 다 됐어요. 그 다음에 다리, 네. 이제 다리 만들어 볼게요, 다리를. 저는 이렇게 접어 볼래요. 접고. 이 기울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접고. 뒤로 접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네. 다시 한번 앞으로 이렇게 접을 겁니다. 접고. 앞으로 이렇게 접은 뒷다리가 됐죠. 됐습니다. 네, 뭐, 예, 됐습니다. 예.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너무 길면은 좀 안 예뻐요. 그러니까, 네. 이 정도쯤이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고서 적당한 부분, 적당한 선을 하시면 돼요, 이건. 이건 뭐 정답 없습니다. 오, 됐죠? 그 다음에, 앞에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들춰보시면 여기 틈새가 네. 있죠? 네. 틈새를 이렇게 한번 눌러보세요. 눌러서, 이건 이제 하기 나름인데, 이렇게. 이 정도쯤. 상관 없습니다. 이 정도쯤. 왜냐면 너무 얇아서 제가 잡을게요. 맞추고 이렇게 접을 거예요. 꺾고. 그런 다음에 한 번만 더 앞으로 꺾어 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꺾어 주실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뒤로 이렇게 꺾어 줄 거예요. 아, 뒤로 꺾어요? 그 다리만 만드는 거, 앞다리 만드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꺾어요? 네, 됐죠. 예. 길이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예. 이게 너무 뾰족해요. 네. 기존에 있는 작품도 너무 뾰족하단 말이에요. 이게 네, 마음에 네, 안 들어요. 그래서 네. 이분을 조금만 너무 많이 하시면 안 예뻐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조금만. 다시 뒤로도 한번 이렇게 접어볼게요. 자, 이런 모양이 될 건데 보면은 이렇게 되면 너무 좀 무성의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나갈게요. 네. 이거 앞으로도 접고 뒤로 접은 부분을 다 펼쳐버릴 거예요. 살살 찢어지지 않게. 자, 살살 이렇게 펼쳐볼게요. 펼쳐요. 네, 옆으로도 펼치고 조금씩 펼쳐보세요. 각각을 네. 한꺼번에 확 하면 찢어집니다. 그렇겠죠. 네. 이렇게 펼쳐봅니다. 각각이 다. 예, 이 모양이 그래서 잘 다듬어서. 네. 잘 다듬어. 원래대로 갈게요. 이제 잘 다듬은 다음에. 네. 밀어놓고, 잘 조정을 해서. 자, 이런 모양이 원래대로 됐죠. 그죠? 그죠? 이런 모양이에요. 그죠? 네. 다시 펼칠 겁니다. 다시. 네. 다시 이런 펼쳐요? 식으로. 예, 다시 원래대로 싹 이렇게 펼칠 겁니다. 네. 충분하게. 이렇게 펼칠 거예요. 자, 펼쳤습니다. 이런 모양이 네. 됐어요. 네. 마치 사람 같죠? 사람. 그게 모자 쓴. 그런 다음에 베레모 쓴 반을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네. 접을 겁니다. 나옵니다. 예, 다시 접습니다. 원래대로 반을 접습니다. 반 접. 예. 닫아졌어요. 그럼 옆에 부분이 나오죠? 이게 네. 개구리의 눈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눈이 되는 부분이에요. 개구리 눈이 툭 튀어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그걸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입도 표현한 거고요. 예. 입도 표현하고 눈도 네. 표현한 거예요. 자, 이제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두꺼운 종이는 하지 마시고 얇은 종이일 때만 쓰셨을 때만 하세요. 네. 여기가 지금 보면은 뭐가 안 좋냐면 이 부분이 안 예뻐요, 이 부분이. 네. 그죠? 이거 예, 나왔죠. 네, 이 부분은 네. 네. 뒤집어서 네. 그냥 한 번씩만 이렇게 접어주십니다. 안 보이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이건 뭐 그냥 접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접어보면 네, 안 예쁘니까. 네. 그럼 이렇게 뒤집어 놓으시면은 어떻게 되세요? 볼륨이 자, 볼륨도 생기고 네. 이 부분이 안 보이죠? 네.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떠 있는 네, 약간 떠 있는 느낌도 네, 되고 이렇게 떠 있는 느낌도 되죠? 그래서 떠 있는 예. 거군요. 네, 예, 그렇죠. 전승 개구리를 제가 조금 더 변형해서 멋진 네. 개구리 접어봤습니다. 개구리 접기를 마치도록 하고요. 지사동 TV 구독 많이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